애니메이션이 최종 목적지는 미야자키 하야마가 말한 거랑 동의를 해요. 뭐냐면 애니메이션 액션이라는 거죠. 움직임이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입장이고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그 영유아 애니메이션 거의 네.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네. 왜 한국에는 이런 것만 만드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네. 많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얘기를 감독님 입장에서도 네. 저는 사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는 소비가 안 되니까 다양한 층에서요. 다양한 층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라고 하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은 애니메이션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을 거의 이제는 뭐 별종 취급하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별종으로 나가긴 했어요. 이건 곁다리 얘기고 네. 애니메이션 사업이 사실은 네. 태생적으로 원소스 멀티 유징으로 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돼야 하는 거고요. 예. 예. 꺼낼 수 있는 건 최대한 꺼내야 되니까. 왜냐면 워낙에 이제 제작비랑 기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캐릭터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인형, 장난감, 공책,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선싱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주요 계층은 아이들이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거고 돈이 되니까 그나마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춘추전국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뽀로로도 사실은 이제 뭐 좀 옛날 거잖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옛날 거죠. 이제 다양해졌으니까 좋은 것들도 많고 이제는 뭐 필요로 펭수쯤 되면 저는 포스트 프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와서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좀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썸컬처를 더 그 장르 문학을 더 좋아하는 감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야지 내용이랑 뭐 비주얼이랑 탄탄해질 거잖아요. 이건 볼만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감독님? 근데 그런 앞으로요? 네. 저는 사실 10년 전에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고 유튜브 소식이 들리고 할 때 아 뭔가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영상들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상들보다는 자극적이고 지금 이슈가 되는 어떤 힙한 영상들, 감각적인 영상들 위주로 가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이 최종 목적지는 미야자키 하야마가 말한 거를 난 동의를 해요. 뭐냐면 애니메이션 액션이라는 거죠. 움직임을 크리에이터의 역량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표현한 거. 움직임이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입장이고 저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게 재밌어야 된다. 그쪽으로 저는 많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애니메이션 자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기법을 활용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상들이 더 많아지겠다 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뭔가가 있지 않는 한은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까요? 좀 회의적이긴 해요. 회의적이요? 예.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한국에서 뭘 하는 게 좋지 않다기보다는요. 지금 사실 좋은 흐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